커피로군. 소스 귀엽다. 맛있어.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맛이야. 어?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, 우리의 삶을 시작해. 그러면은 그냥 그 과정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잖아. 이게 다시 생겼을 때, 뭐 생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뭐 그 감사함이나 행복감도 생기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거를, 이거에서의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고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,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.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은 부부. 그 다채로운 맛을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. 그날 오후. 세현 씨. 아유. 카드 이거? 응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 만나러 갑시다. 짜잔. 가자. 잘 챙겼죠? 다 챙긴 거 맞지? 아. 하와이안 꽃도 주문해 놔가지고 꽃집 들려야 돼요. 삼바도 쳐야 돼요. 어머니, 아버님 오신 걸 환영하면서 아영이가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추겠습니다. 일어서 따라라라라라라. 더워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. 서울에서 세현 씨 부모님이 오신단다. 아영이는 미술 준비됐어? 오, 예. 아영이는 준비됐어. 미술 준비됐어. 엄마, 엄마. 반갑습니다. 너무 덥다, 그치? 아영이 100일 때 오시고 넉 달 만이다. 상상한 그 자리 있었어. 아이고, 아기가 여기 새빨개 이겼다 이 녀석이가. 보자. 아이고, 할아버지 보고 또 놀랄라. 아빠도 얼굴 왜 이렇게 새빨개? 어? 새빨개 키우는 거 뭐가 새빨개? 어디? 이리 와봐. 이제 알아 보면. 매일 영상으로 만나도 늘 눈에 밟히던 손녀. 보고 또 봐도 예쁘다. 아직 엄청 잘하네. 그러게, 와. 이거 가지 같이 뜯어서 하려고 아직 내가 안 뜯었어. 대추 봐라, 와. 대추 장난 아니지. 야, 이런 대추 좋아하는데. 대추가 진짜 가지가 휘었네. 대추 대박이죠. 오. 세상엔 신기하게도 부모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. 이거를 이 밑에다가 진뭉치 같은 거 대고 이렇게 받치면 되거든. 아, 이렇게만 받친다고요? 그럼 이렇게만 받치는 거야. 아,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. 그래야지 이제. 대추나무 지지대 세울 궁리부터 하는 아버지와 빨래부터 걷어온 어머니. 오, 아영아, 할머니랑 옷 갤까? 분홍색 엄마 옷. 엄마 옷입니다. 바로 일거리부터 찾으신다. 아유, 애가 가까이 살면, 서울에 살면 도와줄 텐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애 볼 거 생각하니까 왔을 때 좀 해줘야죠. 지금 이제 먹이 만든다. 맞아. 잘 먹어요, 아주 잘 먹어요. 다른 거 넣지 말고. 자, 아영이 거 요거 해. 어, 그래. 어, 할아버지. 처음으로 손수, 손녀 이유식을 그렇지. 먹여보는 할아버지. 아, 옳지. 아니야, 좋겠네. 할아버지가 먹여주고. 장현 씨는 이 사랑스러운 풍경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. 그런데 잠시 있었는데도 너무 더운 집. 아니, 답변해 줄게. 한여름에는 고생 많이 했겠어. 조금씩 발전해 가겠습니다. 예. 내년에는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고생 좀 덜하게. 예.
창현 씨는 어쩐지 죄송스러워진다. 아, 그럼 먹이요? 또 먹이는 거야? 또 먹어요. 네. 아.